자, 두 번째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이제 통일성, 일관성인데 엄청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통일성, 일관성이 왜 나오느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사실 수능 문제는 많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죠? 근데 많습니다. 많이 나옵니다. 일단 우리 했던 거 다시 잠깐 정리하면 통일성이란 자, 보자. 단락에는 하나의 주제가 있고 플러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문장들이 그 주제를 뒷받침합니다. 자, 이게 통일성. 그러니까 모든 문장이 적용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모든 잘 쓴 글들은 당연히 모든 글들은 통일성을 지켜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관성은 뭐냐면 문장들이 통일성을 가지면서 문장들이 논리적으로 문장들이 연결되는 것. 이게 일관성입니다. 잘 보세요. 정확히 얘기하면 통일성이라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메인 아이디어 문제에도 당연히 적용될 거고 일관성도 적용이 되는데 자, 통일성을 이렇게 쓴다고 치자.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일관성인데 뭐 논리적으로 문장들이 연결된다. 문장들이 논리적으로 연결할 때 이 논리적으로 문장들이 연결됐는지는 뭐 보고 한다 그랬어? 지시어와 연결사와 또 하나 뭐? 반복되는 어휘를 보고 안다 그랬단 말이야. 잘 보세요. 자, 일단 먼저 써놓으면, 자, 일관성에 관한 문제들이 문장을 주고 A, B, C의 순서를 정하라는 문제와 또 문장을 주고 이 문장에 알맞은 위치를 정하라는 문제와 단락 안에서 불필요한 문장을 고르라는 문제, 이렇게 세 가지 유형에 속하는데 얘는 통일성에 관한 문제야. 통일성에 관한 문제야. 그래서 이 안에서 불필요한 문장을 제거하라는 이 문제는 통일성에 관한 문제고 왼쪽에 두 개는 문장들의 순서 정하는 문제와 주어진 문장을 단락 안에 넣으라는 문제는 일관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은민아, 그지? 얘들은 일관성에 관한 문제야. 잘 봐. 보세요. 그러면 이 연결되는 게 지시 연결사 반복 의가 여기서 이제 가장 포인트입니다. 아까 메인 아이디어에서는 중요 문장, 보충 문장이 포인트라면 통일성, 일관성에서는 얘가 자,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뭘 우리가 봐야 되냐면, 보세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영어를 하려면 어휘가 돼야 됩니다. 그죠? 단어를 모르면 아무것도 못하죠. 말을 못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어휘가 나열됩니다. 그지? 어휘를 다 알아. 쭉 나열돼 있어. 태구야. 그지? 나열되는 어떤 규칙이 있을 거 아니야. 막 쓰는 게 아니라. 그지? 그잖아. 이게 바로 뭐야? 이게 어법이야. 그래서 외우는 게 아니라 전과를 다 쓰냐 안 쓰냐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단어들이 나열됨을 통해서 나열되는 어떤 규칙에 의해서 우리가 뭐 쓰고 읽고 말하고 듣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그지 뭐 이런 이 모든 규칙에 의해서 이걸 하는데 이게 어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기본적 어휘를 하고 어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수능 문제 보면 어휘 문제 말고 보세요. 중요. 어휘 문제 말고 그냥 어휘 문제 따로 뒤에 나오지만 말고 독립적으로 따로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지시어를 찾아라 이 문제와 그 다음에 연결사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잖아. 그지? 사실 지시어도 그냥 지시어 단어 하나고 연결사도 단어 하나잖아. 어휘 일종이잖아.
무슨 말이 되죠? 근데 그런 어휘 문제도 있지만 단어 하나인 지시어와 연결사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가장 뭐라고? 영어에 가장 기본도 아닌 이게 기초야. 쉽게 말하면 영어를 잘하려면 단어만 알면 된다? 완전 틀린 말이지. 지시어를 잘해야 된다. 연결사를 잘해야 된다. 이래야 어휘가 된 거야. 그 다음에 이것들이 어떻게 쓰이느냐. 이게 어법이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해야 될 게 우리가 그러면 지금 이 다양한 유형들과 논리적 사고력을 하고 있지만 과연 보세요.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해야 될까? 잠깐 보면 이미 답이 다 나왔어요. 그죠? 첫 번째가 뭐냐면 매일 보세요. 매일 50개. 매일 50개 어휘를 암기한다. 자, 50개가 너무 많습니다. 아, 30개만 하겠습니다. 30개만 매일.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잘 들어. 매일.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야. 매일. 여러분 그런 책 본 적 있나? 한때 그게 유행했던 영어 공부 절대로 하지 말라는 책이 원, 투까지 나오기도 유행했었습니다. 영어는 공부가 아니라 매일 반복해서 호기심을 갖고 신경 쓰면 된다. 아무튼 그런 거였는데 영민아, 그지? 이게 포인트였어. 봄수야, 그지? 빨리 봐. 두 번째, 단어만 알면 되냐? 이거 해야지. 그럼 이 나열되는 규칙, 즉 어법을 잘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해석 못하는 문장 100개를 서브노트에 쓰면 돼. 써서 서브노트 쓰는 이유는 뭐라 그랬지? 왜 서브노트를 써? 써놓고 어떻게 하려고? 반복해서 보기 위해서잖아, 그치? 끝이야. 그냥 끝이야. 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매일 단어 적어도 30개 매일 외우고 내가 못 해석이 안 되는 문장 100개를 서브노트 적어서 그거를 반복해서 질문하고 확인하고 공부하면 이러면 끝나는 거야.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영어가 어떻게 보면 다야, 다. 그리고 나머지 이런 문제 푸는 거라든가 논리적 사고 이런 것들은 나랑 하면 되고 진짜 이게 가장 기초 기본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면 해석 못하는 문장을 100개를 어떻게 해야 돼? 알아내려면 질문을 하라고요. 질문을 하라고. 자, 무슨 말이냐면 왜 질문을 하라고 얘기냐 보세요. 자, 하나 예를 들게. 우리 시험법 할 때 머치냐 매니냐를 고르는 문제가 예를 들어서 어법 문제가 나왔어. 뭐야 매니. 자, 이런 문제가 나왔어. 그 질문을 했어. 아, 질문 안 했어. 혼자 자습서를 봤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참고서 문제집 보니까 머치랑 매니랑 고르는 문제는 뒤에 복수명사가 있으면 답이 있으니까 답이 매니다라고 설명이 돼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공부를 아 복수명사 있으니까 답이 매니가 되는구나 여기서 끝난다고. 그러니까 안 넣는 거야. 왜? 이거를 할 때 만약 내한테 질문을 했으면 머치나 매니 있을 때 복수명사일 때 매니 쓰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머치 매니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리틀이 나올 수도 있고 퓨가 나올 수도 있다고. 리틀이 나올 수도 있고 퓨가 나올 수도 있다고요. 이것까지 알아야 돼. 어퓨나 퓨를 써도 복수명사 써야 되는 걸 같이 알아야 된다고. 그래야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효율적인 공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질문하라는 얘기야. 참고서를 봤어. 아, 이해돼. 되면 좋지. 그런데 그거를 딱 그거만 이해할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만 더 알아도 우리는 이왕 똑같이 공부하는데 효율적이 되잖아. 이거 하나로 두 가지를 더 알았잖아. 그래서 질문하라는 거야. 그리고 왜? 여러분이 해석을 못하는 문장들은 영어에 막 희한하게 막 뒤집어놓고 막 뒤섞인 게 아니야. 영어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해. 그러니까 어차피 영어는 여러분은 단어만 바뀌고 내용만 바뀌었지 결국 또 같은 구조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걸 정리하다 보면 아 이거 혼자 공부하다 보면 앞에 내가 서브로 썼던 문제 여기 또 있네 똑같은 구조네라는 걸 알게 된다고. 그러면 아는 거야. 이제 그게 공부가 된 거야. 100개면 충분해. 지금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통일성 연구에서 나온 이 지시어 연결사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어휘 또 나오잖아. 기본이라니까. 문제는 뭐냐면 어휘는 이따 또 어휘어법 할 때 하겠지만 어떤 의미라든가 파생어 이런 거 해야 되지만 얘는 이제 본격적인 활용을 이제 본문 안에 문장 안에서 하는 거지. 자 가보면 자 문장 구사할 때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주어진 문장은 뭐만 알 수 있어? 주어진 문장을 보면 아 그 다음에 A 오겠구나 B 오겠구나 알 수 없지. 얘는 뭐만 알려줘? 토픽 무엇에 관한 것만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문장 구사 문제는 아까 말한 지시어, 연결사, 반복 어휘를 가지고 뭘 하라 그랬어? 짝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그 TV 하잖아. 짝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나도 짝을 찾고 싶다. 그래서 지시어, 연결, 반복으로 짝을 찾는 거지. 이때 짝이라 함은 이렇게 안에서 B 다음에 A구나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아 주어진 문장 다음에 B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왜? 이걸 보면 뒤에 뭘 모르지만 만약에 아 B를 읽어보니 아 B 앞이 주어진 문장이구나 이건 알 수 있잖아. 이걸 먼저 하라고. 자 이게 바로 지시어나 연결사나 이 활용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기본 문제가 나오는 거야. 어휘 문제 말고 수능에 대놓고 단어 문제 내는 건 지시어 연결사지.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간단하잖아. 만약에 B, A였어. 나머지가 C냐? 이거 보면 되지. C가 앞에 들어가냐? 끝에 들어가냐? 이걸 다 한 다음에 어떻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그 다음에 해석을 하라고. 순서를 정한 다음에. 해석 문제가 아니야, 얘는. 문제 자체가 해석 문제는 메인 아이디어 문제야. 메인 아이디어가 해석. 아까 말한 독해 문제는 메인 아이디어 문제라고. 그래서 문장을 비교하고 논리적으로 따지고 마지막 문장에 정리하고 이거 이 독해는 메인 아이디어 문제고 얘는 해석하는 해석. 예, 그다음. 자, 주어진 문장 넣기는 또 마찬가지야. 자, 얘는 첫 번째 뭐가 중요하다냐면 주어진 문장에 이번에는 뭐가 있다? 문장에 얘를 묶어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시그널이라고 약속했죠. 신호다 그랬어. 그래서 문장에 시그널이 있다고요. 반드시 10개 100개 중에 99개는 있다고. 언어니까 뭐 없을 수도 있겠지. 그때는 뒤에 본다 그랬죠. 아무튼 시그널이 있다. 이걸 통해서 앞뒤의 내용을 확인한다. 주로 앞이지. 주로 앞. 정확히. 주로 앞의 내용을 확인한다. 왜 지시어가 있으니까 연결사가 있으니까 여기에 아 더스가 있구나. 그러면 앞에 내용에 대한 결과 결론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하우에버가 있구나. 그럼 앞에 내랑 뭔가 다른 얘기구나. 또 여기 디스카가 있구나. 그럼 앞에 차가 있겠구나. 데이가 있구나. 그럼 앞 문장에 복수 명사가 있겠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1번부터 5번 내려가면서 그 내용 찾기야. 이거에 대한 찾는 거야. 너 보면 안 돼. 이렇게 자꾸. 안 늘어. 문제 자체가 이걸 내는 문제가 아닌데 이거를 지금 넣어보라는 문제가 아닌데 느니까 자꾸 안 느는 거야. 공부를 많이 문제를 많이 풀어도 10만 문제 풀어도 안 는다니까. 왜? 이 문제 이렇게 푸는 게 아닌데 자꾸 넣어보니까 1번에 넣어보고 2번도 넣어보고 3번 넣어보고 4번도 넣어보고 5번도 넣어보고 그러니까 어떨 땐 맞고 어떨 땐 틀리지. 원래 이렇게 푸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읽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얘는 확인할 수 있다 그랬지. 검산 할 수 있다 그랬죠. 어떻게 낸다고? 1, 2, 3, 4, 5에서 만약에 얘를 2번 문장에 넣는다면 주어진 문장을 2번 문장에 넣는다면 어떻게 된다고? 그 2번 뒤에 반드시 또 뭐가 있다? 시그널이 있다. 어떤 시그널이 있다? 얘랑 이렇게 이어진다는 시그널이 있다. 다시 주어진 문장 답을 2번으로 골랐다면 2번 문장 뒤에 또 시그널이 있다. 주어진 문장 다음에 와야 된다는. 이게 장치야. 봐봐. 원래 수능 문제를 낼 때 교수들이 원서에는 이런 게 없더라도 지시어력이 없더라도 수능 문제를 만들어서 넣는 거야. 왜? 수능 2번이나 답했는데 어떤 교수님이 답은 이건 4번도 된다. 그럼 나라가 발칵 뒤집힐 거 아니야. 출제 교수 60만 수험생한테 한 대씩만 맞아도
60만 맞아 죽든지 이미 가야지. 그러니까 누가 와도 답이 2번밖에 안 되도록 장치를 걸어놓는다고. 우린 그걸 거꾸로 이용하는 거야. 왜? 토플과 탭스나 토익과 수능이 다른 점이 뭐냐? 수능은 답이 공개되잖아. 엄청난 그 차이야. 경시대에 나가면 답을 알려주니? 안 알려줘. 성대 경시, 뭐 외대 경시, 어떤 영어 시험을 봐도 답을 알려주는 시험, 공무원 시험 보면 영어 시험 알려줘? 나중에. 수능은 바로 나오잖아. 그래서 우린 거꾸로 이용하는 거라고. 통일성입니다. 자, 그러면 보자. 통일성은 단락에 하나의 주제가 있고 모든 문장들이 그 주제를 뒷받침하는 거라 했어. 이런 한마디 한마디 기억하라고. 보세요. 단락에 하나의 주제가 있고 그 주제를 뒷받침한다 그랬어. 그러면 이 통일성 문제는 주제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디 있어? 그래서 무조건 첫 번째 문제가 있는 거야. 무조건. 기준이 있어야 문제를 풀 거 아니야. 통일성 문제라며. 그러면 주제가 있고 주제를 뒷받침하라고 뒷받침 않는 걸 찾으라면서 기준을 안 주면 어떡해. 그래서 첫 번째 문제 그래서 기준인 거야. 얘가 무조건 그래서 주제문인 거야. 윤제문이 아니라. 자, 핵심어가 있고 기준이니까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다 기준이야 무조건.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돼? 기준. 첫 번째 문장과 뭘 비교해? 기준과 1번에서 5번을 비교하면 돼. 이게 통일성이니까. 기준을 뒷받침해야 되는데 그 기준과 다른 얘기하면 그게 답인 거지. 그러니까 얘가 첫 번째 문제의 기준이어야 돼. 이 문제는. 이게 기준이면 돼? 안 되지. 읽어가면서 기준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기준을 줘야지. 그러니까 문제를 내가 얘기하는 거 이거는 편법이나 이런 게 아니라 원래 문제가 만들어지나 아까 얘기했잖아. 문제는 방식이라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사실은 통일성에는 지시어 연결사보다는 연결 인과 일관성의 지시어 연결사 관련이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쓰세요. 정리.